안녕하십니까, 안일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이네요, 그죠? 자, 이번 주는 108페이지 법인의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는 필수 초핵심 요약 강의 강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 거거든요. 일단 법인의 기간으로 첫 번째 1번 이사가 나오죠. 일단 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걸 우리가 이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단독으로입니다.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하게 되고요. 대내적으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로서 그 사무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사는 일단 정관에 임면, 어떻게 임면하고 면직할 건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이사의 주소와 성명은 등기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각자 법인을 대표하죠. 대표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시험에 잘 나는 곳은 109페이지 상 메뉴에 있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일단 이사를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해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것은 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그 대표권 제한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이사의 대리인 선임의 제한에서, 복인권의 제한에서 법조문이 나와 있죠? 62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한데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이사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7번 임시 이사와 8번 특별 대리인이죠. 요거 우리가 개념을 잊지 마시는데, 자, 이사가 결혼이 생겼어요. 이사가 없어요. 그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 이사와 법인 간의 이해가 상반돼요. 그때 선임하는 것은 뭐죠? 특별대리인입니다. 개념만.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의 결혼이 있거나 이사가 없을 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 이사와 법인 간의 이해가 상반이 됐을 때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대리입니다. 요 개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감사입니다. 일단 감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사는 필수 기간 두어야 하는 건데, 감사는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의 기재 사항도 아니고요. 등기 사항도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감사의 직무입니다. 일단 1번과 2번이에요. 일단 첫 번째,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합니다. 이두 가지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총회나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총회 보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임시총회를 감사가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
또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해요. 감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무관청이나 사원총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사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사원총회가 나옵니다. 일단 사원총회라는 것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고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 따라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에서 사원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나뉩니다. 일단 통상총회든 임시총회든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입니다. 다만 총사원의 5분의 1 찬성으로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감사가 소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집합니까? 이사가 소집합니다. 다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감사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 소집 절차입니다. 소집 절차는 1주 전이죠. 1주 전까지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통지를 발신, 바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은 단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다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의권이죠.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결의권이 다르죠. 자기의 투자된 돈에 따라. 다만,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의 사원은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사원청의 의결권은, 결의권은 모든 사원이 동등하다. 다만 정관 등으로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꼭 참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박스 밑에 의결 종료수가 나옵니다. 일단 원칙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1. 이미 해산은, 해산 결의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사원총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합니다. 결의합니다. 다만 이미 해산, 해산 결의는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6번이, 그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은, 주주는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됩니다. 다만 정관으로 양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와 다른 점이 있죠. 자, 주주는 의결권이 불평등하죠. 그렇지만 사단법인의 비영리 사단의 사원은 결의권이, 의결권이 평등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주주의 지위는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죠.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됩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정관의 변경이 나오죠. 일단 정관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가능해요. 사원총회가 있으니까. 다만 몇 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했다면 그 정관 변경은 무효가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자,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원총위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만한 주체 기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이 재단법인의 변경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해 가지고 45조 1항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하나여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해졌다면, 규정해 두고 있다면 재단법인의 정관이라 하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명칭이나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6조입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목적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요 예외적으로 재단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따로 좀 메모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정관의 기재사항에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규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변동되죠? 그죠? 자산이 변동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의 사유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행위는 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관의 기재사항에 자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자산이 변동되죠? 그러면 정관의 내용이 변동이 되니까 정관을 변경하는 것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인의 해산입니다. 일단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되는 해산 사유입니다. 첫째, 존립기간의 만료죠. 두 번째,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때. 세 번째, 파산. 그 다음 네 번째, 설립허가의 취소입니다. 뭐 암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만 추구한 해산 사유가 뭐냐면 사원총회 결의죠.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니까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하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산하게 되면 해산 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법인이 됩니다. 자, 112페이지 오시면 법인의 청산이죠. 자, 청산법인이 되면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고, 만약에 청상 목적 범위를 넘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청산입니다. 이 청산법인의 대표는 청산인인데, 조심할 것은 이사가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청산인의 직무 권한은 청산사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첫째, 해산 등기라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해산 등기라고 주무관청 해산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3주간 내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존 사무를 종결 하게 됩니다. 현존 사무를 종결 하게 되고요. 받을 돈이 있다면 받는다.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요. 또 갚을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갚는다.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거죠. 일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맨 밑에 보시면 채권 신고의 공고가 제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을 신고해 달라고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를 하게 되고, 또 공고를 하고 나서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또 최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면 변제죠. 일단 1.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임의를 변제할 수는 없다. 기다려야 되고요. 2번, 변제기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는 또 변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채무를 변제하냐면 법인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됐더라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변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D급번입니다. 자, 밑에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의 변제죠. 자, 우리가 채권을 신고해달라고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그 최고 기간 동안 신고를 안 한 바람에 청산으로부터 배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읽어볼게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기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자녀 재산의 인도 순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이런 청산 절차를 걸쳐서 받을 돈은 받고 갚을 돈은 갚고 해가지고 업무를 종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남으면 문제는 누구한테 가느냐? 첫째, 정관의 기속권리자로 지정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정관에게 안영찬에게 줘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안영찬에, 정관에 기재된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2번, 유사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남으면 세 번째, 국고로 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관에 지정된 자가 받든지, 아니면 유사한 목적의 재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국고로 기속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원들이 나눠 갖는 것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출연자가 무조건 돈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그 사원이 자녀세를 모두 나눠 갖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관에 지정된 자, 그 다음에 유사 목조로 재산을 처분한다. 그대로 남으면 마지막으로 국고로 기속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파산신청. 이 무슨 말입니까? 적극재단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요. 돈을 갚을 돈이 모자란 경우에는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입니다. 자, 94조 나 있어요.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 일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청산종결등기가 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아직도 사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권리 능력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일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모두 갖췄어요. 다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다른 말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 3번이죠. 소송 당사자나 등기 당사자 능력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 다음에 2번인데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등 등기에 관한 규정을 빼고는 다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인데, 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권법에서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권리의 주체까지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권리의 주체에 관한 대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15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이 권리의 주체에 관한 이 대표 문제 풀어보죠.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태아는 증여와 유증의 하나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X죠.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인 거예요. 자, 2021년도 문제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 반려동물인데, 자, 우리는 사물을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법은, 법은. 따라서 사람만이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 동물은 반려동물이든 뭐든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2번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2022년도 작년도 문제네요. 자, 1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합니다. 받은 이익이 있다면, 다만 제한 능력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니까 악의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묻혀 반환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미성년자 임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범위를 정하여 허락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처분할 수가 있고요. 4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 동의도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허락된 영업행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 허락된 영업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5번 읽어볼까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넘기면 3번 문제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인데,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하면 한정 후견 개시를 합니다. 능력이 결여되면 성년 후견 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한정 후견 개시, 능력이 결여된 것은 뭐죠? 성년 후견 개시니까.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요. 부족하면
한정 구경 계시를 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이죠. 피성년 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어요. 그러면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고 작년도 문제네요. 5번 문제입니다.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의뢰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15세니까 미성년자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을 보시면 2017년 7월 14일 갑이 의뢰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 정액에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어요. 자, 양도 사실을 통지했을 뿐이지 어디 법정들의 동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부재와 실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우리 민법 118조에 정한 권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겠죠. 뭐 설명드릴 게 없네, 이번은. 3번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인 경우에 제4순위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 관계인가 검사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해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4순위 상속권이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왜? 1순위 상속권자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 시간이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이므로 4번은 X가 되고요. 5번 보통 실종 기간은 5년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이죠. 요 작년도 문제인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내 그죠? 자, 해설을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는 공통된 기재사항이고요. 6번과 7번은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7번, 5번이죠. 존립시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된다. 기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다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문제는 4번. 4번이죠. 2번이구나. 2번이죠.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을 보시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해산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돼야 해산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립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4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는 10번입니다.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 보시면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 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청산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고라고 등기에 대한 의무는 이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해야 되므로 답은 먼저 4번이죠. 제가 이거 아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3주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 민법은 숫자 앞에 있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등기, 청산 종결 등기를 누가 합니까?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는 거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도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인이 해야 되므로 답은 먼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권리의 변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